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수장입니다. 오늘은 코골이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코골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많고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하시죠. 코골이가 무엇인지, 자 그럼 코골이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소리는 사람들이 다 코골이 소리라고 하죠. 코골이 소리와 목골이, 저후, 무흡까지 이 소리를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코골이 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어떤 상태인지, 어느 부분이 원인인지도 알 수 있죠. 코골이 관상에 따라서 이 소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코골이 소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좀 더 협착이 시작되면 숨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바로 목골이라고 불립니다. 호흡곤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기도가 더 막히게 되면 숨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저호흡 상태가 됩니다.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호흡곤란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더 기도가 협착돼서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래서 숨이 완전히 멎은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무호흡 상태죠. 코골이 관상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얼굴 형태를 보고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어보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할 때 코를 많이 골죠. 뚱뚱하다고 다 코를 고는 건 아니지만 코를 골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은 거의 코를 곱니다. 구조의 가장 큰 원인이겠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보면 얼굴이 되게 많이 작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강도 작고요. 갸름하니 이쁘장하죠.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됐을 때 선배랑 방을 쓰게 되는데 코를 골아서 선배한테 너무 미안할까봐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라고 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작다 보니까 구강이 좁아요. 구강이 좁다 보니까 기도가 같이 좁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산소량에 비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를 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앞니가 튀어나온 사람, 턱이 뒤로 밀려있는 사람 있죠. 예전에 그 무를 이렇게 갈아내는 걸로 유명했던 갈갈이 박준영씨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으로 아주 고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아래턱이 뒤로 심하게 밀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협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부터 코를 많이 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잘 구별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현무씨 잘 아시죠? 얼굴을 보면 코골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워낙 심해서 양압기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왜 코골이가 심하고 무호흡이 심할까? 이 부분에서 이게 코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입니다. 혀가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두턱이 보이죠? 살이 찌면 금세 이제 두턱이 생깁니다. 살이 안 찐 사람들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혀가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쉽게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 식으로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로 있을 때 훨씬 더 기도가 더 잘 막히겠죠. 이 혀의 위치도 무척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코골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혀가 큰 사람, 두꺼운 사람, 긴 사람들은 자는 동안에 바로 누웠을 때 기도 쪽으로 말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혀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상당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혀의 무게도 물론 있겠지만 중력에 의해서 혀가 훨씬 더 뒤로 잘 말린 혀의 크기, 두께, 길이 이런 걸 보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지 잘 모르죠.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혀 둘레에 있는 이빨 자국, 즉 치흔입니다. 이빨 자국이 심하고 깊을수록 혀가 구강에 의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혀에 의해서 기도가 막히고 그로 인해서 코골이와 무호흡이 발생될 확률이 무척 높아지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목구멍입니다. 이 목구멍. 목구멍이 아주 좁은 사람도 있어요. 입구가. 물론 편도가 커서 입구가 막힌 사람도 있겠고 목젖이 늘어져서 기도가 좁아진 사람도 있고요.
태생적으로 기도가 좁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좁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북목 현상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가 좁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을 잘 쉬기 위해서 턱을 자꾸 내밉니다. 기도가 좁은 사람들은 입구부터 좁기 때문에 작은 요인, 작은 변화에도 호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중에 처짐 현상에 의해서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목젖 시험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 오랫동안 코골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목젖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목이 빨아 당겼기 때문에 목젖이 늘어나 버린 거죠. 당신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코를 골았겠군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젖만 봐도 이 사람의 코골이 경력이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 좀 더 이완이 돼버리죠. 그래서 더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아가 닳겠죠.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치아가 다른 만큼 구강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용적이 줄어들고 이 안에 있는 혀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더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코골이라는 것은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코골이 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코골이에 대한 이미지가 뚱뚱하고 목 짧고 나이 든 아저씨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날씬한 사람도 얼굴 작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이쁜 사람도 코를 골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원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골이를 단지 끄러운 습관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면과 건강을 위해서 코골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숨이 편안해야 숙면을 할 수 있고 숙면을 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자연음악 수면전문가 청풍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